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선문정도를 공부하게 될 동의대학교 중국학과 강경구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성철 스님의 생애와 성철 스님의 선사상 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스님의 생애는 대체적으로 불교적으로 보았을 때 수행 시기, 오도 및 점검 시기, 토굴 암자 독거 시기, 그리고 대중 교화 시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행기는 20세 때 처음으로 불법을 접해서 출가 수행에 이르기까지 기간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고, 오도 및 점검 시기는 성철 스님이 29살 대구 동화사 금당선원에서 오도송을 노래한 이후에 여러 선지식들을 찾아뵙고 그 깨달음을 점검하는 시기가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토굴 암자 독거 시기는 천재굴 시기와 성전암 시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중 교화 시기는 성철 스님이 운달산 김용사에 주석하시면서 대중 법문을 시작하신 이래 이후 1981년 종정에 취임하고 열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대중 교화 시기를 펼친 때를 가리킵니다. 성철 스님이 태어난 것은 1912년, 그러니까 한일 합방이 된 1910년으로부터 2년이 지난 시기였습니다. 성철 스님의 생애는 1910년 한일 합방이 되던 시기에서 2년이 지난 1912년부터 시작됩니다. 성철 스님의 청소년기는 진지한 독서로 채워진 시기였다고 이야기 됩니다. 특히나 쌀 한 가마니를 두고 주고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구입했다는 얘기를 통해서 성철 스님의 청소년기 독서가 얼마나 진지한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성철 스님은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은 없는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고민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고민은 이후의 성철 스님 불교적 생애를 돌아볼 때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도 사문유관을 하시면서 생로병사의 현장을 목격하시고 출가 의지를 다져서 구체적으로 성도의 길에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철 스님이 청소년기에 가졌던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길은 없는가 하는 고민은 이후 성철 선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20살에 결혼을 하셨고 또 20살에 최초로 불교를 접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가 현각 스님의 증도가였어요. 이 영가 현각 스님의 증도가를 접하시면서 성철 스님은 감탄을 합니다. 아, 세상에 이런 글이 또 있었구나. 그리고는 이제 지리산 대원사에 들어가서 병요양을 하는 시기에 대해종고선사의 서장을 열람하게 됩니다. 서장은 참선 교과서에 해당하므로 성철 스님은 여기에서 참선에 대한 기본적인 안목을 획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참선 수행에 직접 돌입하게 되는데 당시 성철 스님이 택했던 화두가 조주 스님의 무자 화두였다고 합니다. 한 수행자가 조주 스님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스님,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 스님은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왜? 어째서? 이것이 성철 스님이 참구한 화두의 내용이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화두 참구에 들어간 지 42일 만에 동정일의 경계를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동정일의 경계는 움직이거나 가만히 앉아서 참선하거나 간에 화두가 어디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유지되는 상태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참선 수행을 오래 한 사람도 이러한 동정일의 경계를 체험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얘기됩니다. 성철 스님은 이후에 자신의 절친인 향곡 스님에게 42일 만에 동정일여를 성취했다는 사실을 두고 신나서 자랑삼아
이야기를 하곤 했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런데 지리산 대원사 측에서는 난감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스님도 아니고 속인이 탑전을 차지하고 앉아서 고승과 같은 참선을 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박수를 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쫓아낼 수도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원사 측에서는 당시의 본사였던 해인사에 연락을 넣습니다. 여기 이상한 청년이 참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와서 살펴봐 주십시오. 연락을 받은 해인사에서는 최범술 스님이 성철 스님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공부가 진지한 것임을 보고 해인사에는 뛰어난 안목을 가진 여러 고승들이 많이 있으니 그곳에 가서 본격적인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에 성철 스님은 최범술 스님의 안내를 받아서 해인사로 떠나게 됩니다. 해인사에는 당시 동산 스님이 주석하고 계셨어요. 동산 스님은 성철 스님의 그릇을 알아보고 스님들이 참선을 하고 있었던 퇴설당에 함께 참선을 하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적극적으로 성철 스님의 출가를 권유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길이 있다. 이 길은 아무도 그 비결을 말해주지 않는 길이다. 그대 스스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렇지만 그 길에는 문이 없다. 그리고 마침내 길조차 없다. 그야말로 참선을 하는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해주는 이 말씀에 성철 스님이 마음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25살 되던 해에 출가의 마음을 굳히고 동산 스님을 스승으로 참선 수행을 하기 위한 출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동산 스님에게 맞상자가 있었는데 이 맞상자가 유성갑이라는 분이에요. 본명은 성안이었고 좋은 공부꾼이었는데 제헌의회의 의원으로 당선되면서 환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동산 스님의 맞상자가 됩니다. 성철 스님은 출가 이후에 통도사, 범어사, 그리고 금강산 마하연 등지에서 치열한 수행을 계속해 나갑니다. 당시 유명한 이야기로 범어사 내원암에 주석하시던 용성 스님을 시봉한 이야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용성 스님은 동산 스님의 스승이시니까 성철 스님에게는 할아버지 스승이 됩니다. 그런데 용산 스님은 성철 스님에게 늘 성철 스님, 성철 스님이라고 존경을 붙여서 호칭을 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호칭할 때는 당시 풍습에 따라서 선생, 선생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유독 손상자인 성철 스님에게만은 선생 대신에 스님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 어쩐지 성철 스님은 스님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서 스님이라고 꼭 불러야 할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용성 스님은 성철 스님을 특별히 아껴서 서울로 갈 때에도 시봉으로 데려가고자 마음을 먹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철 스님은 오직 참선만이 유일한 관심사였으므로 용성 스님을 부산역까지 배웅해 드리고는 바로 그 길로 주랭랑을 쳐버렸다는 일화가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성철 스님에게 있어서 출가 수행을 하게 된 유일한 목적은 참선 수행을 통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을 모색해보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철 스님이 출가 당시에 지었던 출가시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시는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한글로 그 뜻을 대략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늘을 가득 채우는 위대한 업적도 붉은 용광로에 떨어지는 한 점의 눈송이요, 바다를 뛰어넘는 웅대한 기업도 뜨거운 햇살 아래 이슬과 같다. 어떤 누가 있어서
잠깐 동안의 꿈을 위해서 기꺼이 죽겠는가? 초연이 홀로 만고의 진리를 향해 걸어가리라 하는 것이 성철 스님의 출가시였어요. 이 마지막 구절, 초연이 홀로 만고의 진리를 향해 걸어가리라 하는 이 자기 다짐은 아마도 성철 스님이 출가를 한 이후 열반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내려놔 본 적이 없는 자기 맹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성철 스님의 수행기였다면 다음으로 깨달음의 성취와 깨달음을 점검하는 시기가 있게 되겠습니다. 성철 스님이 깨달음을 성취한 것은 성철 스님 29살 되던 해, 그러니까 1940년 동화사 금당선원에서였다고 합니다. 혹 일설에는 운부암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출간 지 4년 되던 해였고 성철 스님식 언어를 빌리자면 오메이려의 선정을 이어간 끝에 칠통 같은 어둠을 깨뜨리고 견성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메이려의 견성은 설명을 좀 필요로 합니다. 성철 스님이 대원사에서 속인의 신분으로 참선을 할 때 동정이려의 선정을 체험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동정이려는 움직이거나 가만히 앉아있거나 간에 화두가 흩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성철 스님은 출가 이후에 수행을 이어간 끝에 꿈을 꾸면서도 화두가 흩어지지 않는 그러한 선정을 체험합니다. 이것을 성철 스님은 몽중이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다시 공부를 더 이어간 끝에 드디어 꿈조차 없는 숙면 중에도 선정이 끊어지지 않는 경계를 체험을 합니다. 이것을 성철 스님은 숙면이려라고 불렀습니다. 혹은 오메이려라고도 불렀어요. 근데 이 오메이려는 우리의 심층 무의식인 아뢰야식 차원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뢰야식은 우리가 인지하기는 어렵지만 아주 미세한 분별이 일어나는, 말하자면 아직 장애가 남아있는 유심의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선정이 깊다 해도 결국은 이것을 뚫고 지나가야 진정한 실상을 마주대하는 견성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성철 스님의 깨달음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메이려의 선정을 계속적으로 이어간 끝에 그걸 뚫고 지나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성철 스님은 칠통 같은 어둠을 뚫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오메이려의 무심이 밝은 지혜작용이 아직 일어나기 전이므로 칠통 같은 어둠이고, 그것을 뚫고 지나갔을 때 100개의 태양, 1000개의 태양이 함께 비치는 듯한 밝은 세계에 나와서 실상과 마주하게 되었다. 이것이 성철 스님이 마주한 견성의 풍경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성철 스님은 오도송을 노래합니다. 오도송은 본래 해석하는 법이 아니지만 성철 스님의 오도송은 비교적 불교의 교리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역시나 제가 한글로 그 내용을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철 스님이 생각하는 오도속의 풍경입니다. 황하의 물은 서쪽으로 흘러서 곤륜산의 정상으로 도달하고 해와 다른 빛을 잃고 대지는 꺼져버렸다. 문득 한번 웃고 되돌아서니 푸른 산은 전과 다름없이 흰 구름 속에 서 있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본래 황하는 서쪽의 곤륜산 정상에서 시작해서 중국의 대지를 가로지른 끝에 황하로 유입되는 강입니다. 그런데 이 강이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 서쪽으로 거꾸로 흐르게 되었다는 것이 이 첫 구절 표현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한다는 것은 모든 것에 화살표를 매긴다는 뜻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서남북도 없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화살표를 매긴 것이고, 전후좌우도 본래 없는 것을 관념으로 분별지어서 화살표를 매긴 것입니다.
그런데 성철 스님의 이 공부는 분별을 내려놓는 공부를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핵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 화살표가 사라지고 드디어 동으로 흐르는 황하가 서쪽으로 거꾸로 흐르고 발원했던 자리로 돌아가는 이런 방식으로 풍경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것을 표현하자면 분별의 화살표가 사라진 정신적 진공 상태에서 본 풍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와 달이 빛을 잃는 일도 그렇고 대지가 꺼지는 일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대지는 본래 바닥에서 만물을 떠받치는 기능을 하지만 우리가 관념의 화살표를 지우고 보면 대지는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만물을 떠받치지 않는 그런 상황의 묘사가 이 두 번째 구절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게 된다면 이 세상의 분별로 이루어진 이 세상과 어울려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 사는 세상으로 눈길을 돌려볼 때 여전히 푸른 산은 흰 구름 속에 있는 분별의 차원에 있지만 아직 집착과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흰 구름이 속에 청산이 드러나는 풍경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나중에 성찰 쓰면 이 경계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고 표현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도송의 내용인데 사실 이것을 불교적으로 표현하자면 정신적 진공 상태, 말하자면 반야의 진공과 모든 만물이 있는 그대로 살아는 반야의 묘유가 진공 묘유의 절묘한 융합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성철 스님이 잘 쓰는 용어를 빌리자면 절대 부정과 절대 긍정이 융합하는 차원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선사의 오도송을 이렇게 표층적 의미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 깊은 속사정을 더 이상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철 스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성철 스님의 차원을 나의 차원으로 끌어내려서 나의 방식으로 아는 일에 속합니다. 근데 선문 정도를 읽는 우리 자세는 나의 차원을 높여서 성철 스님의 입장이 되어보는 길, 그것이 선문 정도를 읽는 바른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층적 해석을 하면서도 성철 스님의 깊은 속사정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점을 우리가 공부를 해서 바른 실상에 눈을 뜨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면서 접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철 스님은 깨달음을 성취한 뒤에 한 번도 등을 대고 잠을 자지 않는 장좌불화를 실천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8년 장좌불화의 전설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도봉산 망월사에 있던 춘성 스님은 이 사실이 정말로 궁금해서 나중에 성철 스님이 방문했을 때 정말로 장좌불화, 눕지 않고 잠자지 않는 일을 살펴보기 위해서 창밖에서 밤새 성철 스님을 살펴봤다는 얘기도 전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한숨도 자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스스로도 장좌불화를 실천하고 제자나 후배들에게도 그 일을 자주 권유했다는 것도 후일담으로 전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성철 스님은 동화사 금당선원에서 오도송을 노래한 뒤에 전국으로 선지식들을 찾아서 그 깨달음을 점검하는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찾아뵈었던 것은 송광사의 효봉 스님이었어요. 아마도 성철 스님과 효봉 스님 사이에는 속 깊은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을 것으로 짐작이 되고, 성철 스님은 특히 이 시기에 송광사에서 여름 한철을 보내면서 보조 스님의 어록을 전체적으로 열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선문정로의 주제에 해당하는 도노 점수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이 시기에 세워졌던 것으로
우리는 보통 짐작을 합니다. 이후에 성철 스님은 정혜사의 만공 스님을 찾아가서 역시 저 만공 스님이 성취한 깨달음이 어떤 것인지 혹은 자신이 성취한 깨달음을 거기서 견주어 보는 그런 법의 담화를 나누게 됩니다. 성철 스님이 간월암에 주석하게 된 것도 만공 스님과의 인연이었던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성철 스님은 이 선지식과의 만남을 통해서 한 가지 이상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한국 불교에서 참으로 깨달음에 대한 인정이 쉽게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이 그 생각이었습니다. 성철 스님이 성취한 깨달음은 한 번 깨달아서 변함이 없는 경지였는데 제 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깨달음에 대한 인간은 약간의 눈뜸을 두고 깨달았다고 인정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 도반과의 만남이 일어난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특히나 청담 스님과의 만남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담 스님과 성철 스님은 1942년 법주사 복천암에서 처음 만남을 갖게 됩니다. 두 사람은 이후에 성철 스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물도 새지 않는 절친한 도반관계로 평생을 함께하게 됩니다. 봉암사의 결사도 성철 스님과 청담 스님 두 분의 주도로 그리고 주변 스님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결사의 구성이었습니다. 이 결사는 사실은 한국전쟁이 일어나는 탓에 미완의 불교 재건 운동으로 그치고 말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불교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는 대단한 성사였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당시 성철 스님은 봉암사 결사를 주도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그야말로 시퍼런 수행의 결기를 가지고 자신의 수행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생식을 했던 것은 물론이고 장좌불화의 모든 일을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이 자기 다짐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변의 목격담이었습니다. 또한 함께 참가했던 대중들에 대해서도 거의 공포 분위기에 가까운 그런 분위기 조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반이든 후배이든 뺨을 때리는 것은 물론이고 향로를 던지거나 물을 뿌리는 일도 서슴치 않았다는 것이 당시 참석했던 스님들의 회고담에 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참여했던 20여 분의 스님들 중에서 종정이 네 분 나오셨고 총무원장이 여섯 분이 나왔으니까 그야말로 한국 불교의 모든 것이 봉암사 결사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나아가서 현재의 조계종 법복이나 조계종의 예불문 제정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조계종의 모든 기초가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 하고 말하는 것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의미에서 봉암사 결사는 한국 불교의 르네상스 시기였습니다. 저는 그 르네상스 시기를 보여주는 가장 전형적인 풍경이 성철 스님과 향곡 스님의 사이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봉암사 결사에 참석했을 당시 향곡 스님은 이미 견성을 그 스승으로부터 인정받은 뒤였습니다. 그런데 성철 스님이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의 내용을 저희 말로 바꿔보자면 오메이려의 크게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살아날 때 스님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자신이 체험한 걸 향곡 스님한테도 그렇게 똑같이 질문을 했던 겁니다. 향곡 스님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깊은 삼매에 들어가서 이 일에 대해서 깊이 참구를 하게 되는데 21일간의 깊은 선정 끝에 자신의 두 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환하게 깨닫고 이후로 어떤 조사의 말씀에도 답이 막히는 경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향곡 스님과 성철 스님 간에는 서로 간에 법을 두고 주먹질을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심지어 돌멩이를 들어서 상대를에게 던지는 등의 그야말로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치열한 방식으로 법을 두고 서로 대화가 오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쩌렁거리는 그 고함 소리에 공포에 떨 정도로 두 사람의 대화는 진지하고도 치열했는데 어쩌면 이 장면이야말로 한국 불교사에 보기 드문 극적인 사건이었고 봉암사 결사가 한국 불교의 르네상스였다라는 말을 대변하기에 충분한 풍경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토굴 암자 독거 시기가 있습니다. 토굴 생활은 천제굴에서 이루어진 시기를 가리키고요. 암자 독거기는 대구 파계사 성전암에서의 생활을 가리킵니다. 토굴 독거 시기는 안정사 천제굴에서 1951년부터 1955년까지 약 5년간 이어진 생활을 가리킵니다. 나중에 종정 스님이 되는 법전 스님이 처음에 성철 스님을 시봉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성철 스님의 위신력에 감복한 천재 스님이 출가를 하면서 줄곧 시봉으로 성철 스님을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철 스님표 불교인 삼천배 기도가 이 시기에 처음으로 신도를 대상으로 가르쳐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업을 하는 남편을 둔 원명화 보살이라는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경제적으로는 비록 부유했지만 바람을 피는 남편 때문에 속에 마음을 많이 끓이는 그런 한많은 마음을 갖고 있는 신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철 스님은 그분의 오만한 마음을 내려놓도록 하고 그리고 그 원한을 풀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삼천배 기도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집에서 부리고 있는 식모에게 직접 밥을 지어주는 친절을 보여보라는 점, 그리고 바람을 피는 남편에게 직접 아침마다 삼배를 해보라는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원명화 보살은 성철 스님이 지시한 대로 그 일을 충실하게 실천해서 성철 스님이 가리키고 스스로 기대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이야기도 전하게 됩니다. 삼천배 기도 그리고 나중에 1967년에 백년암에서 처음 시작되었다는 아비라 기도, 항상 선을 하거나 수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송주를 권했던 능엄주를 합쳐서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은 성철 스님표 불교를 실천하는 기초 프로그램에 해당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제굴에서의 삼천배 처음 기도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암자 독거 시기는 성전암 시기를 가리킵니다. 성철 스님은 1955년부터 약 10년간에 걸쳐서 파계사 성전암에서 혼자 독거하는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안파크로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전체 사찰의 주변에 철조망을 두르고 어떤 누구도 출입을 금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년이므로 흔히 말하기를 10년 동구불출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당시는 조계종의 종단정화운동이 한창이던 때였어요. 그리고 당연히 성철 스님에게도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는 말씀들이 계속 들어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철 스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의 정화라는 것이 믿음과 교육과 수행으로 이루어져야지 만약에 폭력으로 그것을 바로잡는 운동을 벌인다면 옛 도적을 새로운 도적이 대체하는 그런 효과밖에 거두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불교를 실천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김병룡 거사로부터 받은 방대한 저서를 열람한 것도 이 시기였다고 이야기 됩니다. 성철 스님은 김병룡 거사의 장서뿐만이 아니라 두루 여러 대장경을 구입해서 읽기도 하고 타임즈나 라이프와 같은 영문 잡지를 구해서 읽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시기의 독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후 성철 스님의
백일 법문이나 선문 정로와 같은 극히 체계적이고 방대한 자료를 인용한 현대적 저술이 나올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철 스님의 토굴 암자 독거 시기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대중교화 시기가 시작됩니다. 교화생의 시작은 운달산 김용사에 조실로 취임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철 스님은 운달산 김용사에 조실로 취임하면서 비로소 신도들의 출입을 허락하고 삼천배 기도를 권유하고 대중설법을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우리가 특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구도회를 대한 법문이었습니다. 한국대학생불교회 구도부가 성철 스님을 찾아뵌 것은 1965년 가을의 일이었어요. 여기서 성철 스님은 자신을 찾아온 대학생들에게 삼천배 기도를 먼저 시킵니다. 그리고는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밤새 법문을 하게 됩니다. 이 대학생 구도부 학생들은 이 일에 극히 큰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1966년 겨울, 구체적으로는 1월 8일에서 2월 20일까지 약 50일간에 걸쳐서 단기 출가 형식으로 성철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됩니다. 불교 집안에서는 이것을 운달산 법회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겨울 법회가 끝난 뒤 다시 그해 여름에 8월 달에 제2차 운달산 법회가 열립니다. 1966년 8월 3일에서 8월 24일까지 21일간에 걸친 법회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겨울에 일어났던 50일간의 법회를 1차 운달산 법회, 여름에 열렸던 21일간의 법회를 2차 운달산 법회로 부르고 싶습니다. 근데 이 구도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갖춘 세 번의 가르침은 성철 스님표 불교의 전모를 알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으로 삼천배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론적 학습을 위주로 하는 겨울 50일간의 1차 법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선 수행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2차 여름 법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기초로서의 삼천배, 이론적 이해로서의 겨울 법회, 실천적 수행으로서의 여름 법회라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구체적 모습을 띠고 나타난 처음의 장면이었습니다. 성철 스님이 대중교화의 생애는 이후에 백년암에 거처를 옮기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해인사의 방장으로 취임하면서 더욱더 구체화됩니다. 해인 총림으로 방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은 1967년의 일이었고요. 성철 스님에게 있어서 총림의 구성은 한국 불교의 부흥의 상징과도 같은 일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청담 스님과 대승사에서 총림 구성에 대해서 상의를 한 일이 있고 또 1947년에 있었던 봉암사 결사 역시 내용적으로 보자면 총림 구상의 내용과 맞물려 있습니다. 또 천재굴 시기에 독거하던 시기에도 성주사에 머물면서 총림을 구상했다는 증언이 있고 보면 성철 스님에게 있어서 총림의 구상은 그야말로 지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인 총림의 초대 방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속된 표현으로 말하자면 호랑이의 날개를 단 격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장으로 취임한 1967년의 겨울에 그 유명한 백일 법문이 설해집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11월 3일부터 1월 20일까지니까 약 80일간의 법회였어요. 그런데 이게 부르기 좋게, 기억하기 좋게 백일 법문으로 부르게 됩니다. 선빵의 수자 60명과 강원의 학인 70명을 포함해서
160여 명이 참여한 성대한 법회였다는 것이 당시 백일법문의 법회 현장이었습니다. 또한 이 백일법문은 선과 교의 근본 교리가 중도에 있다는 일관된 법문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중도 법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철스님은 이때 처음으로 도노 점수에 대한 비판을 시작합니다. 도노 점수가 아니라 도노 돈수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차원에서 한국 불교의 종조가 보조 진우 스님이 아니라 태고 보우 스님이 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함께 제기하게 됩니다. 이 도노 점수에 대한 그리고 보조 스님에 대한 비판은 평가하기에 따라서 모질고 집요하다고 평가될 정도로 철저했습니다. 실제로 성철 스님은 불교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교리 교파들에 대해서 매우 수용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심지어 과거에 소승으로 폄하했던 근본불교 역시 중도를 실천하고 중도를 깨달은 점에 있어서는 가장 발전한 대승불교와 견주어도 어떠한 차별점도 없다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도노 점수에 대해서만은 모질고 집요하다고 표현될 정도로 강력한 비판을 행합니다. 그것은 성철 스님이 생각하기에 도노 점수는 교학으로서는 어떨지 몰라도 그것을 참선이라 부르기는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입장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성철 스님이 생각하는 참선, 성철 스님이 생각하는 선의 실천은 지금 당장 무심을 실천해서 궁극적으로 무심의 완성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도노 점수는 이해적 차원의 암과 이해를 바탕으로 눈뜨게 된 사실을 중시하는 그런 한 지점을 지정합니다. 그것을 해오라고 부르는데 성철스님은 해오에 바탕한 이 깨달음의 여정이 교학이지 선문이 아니라고 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루어진 당시 백일법문은 릴테이프로 녹음되어 있던 것을 상자스님인 원택스님 등이 체록하고 정리를 해서 출간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개정판이 나와 있고 또 육성법문이 관련 영상과 함께 불교 방송에서 방송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튜브 동영상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백일법문과 유튜브 동영상은 내용적으로나 형식에 있어서 한국 불교의 기념비적인 걸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981년에 성철스님은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에 취임합니다. 그러면서 그해 바로 선문 정도를 내놓게 됩니다. 성철스님은 사실 종정에 취임하면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는 법어를 내놓으면서 온 한국에 유행어를 하나 창조한 그런 유명 인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님의 당시 법어는 저잣거리에서 대포집에서 가정에서 대학가에서 누구나 입을 열면 한마디씩 꺼내는 가장 인기 있는 유행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스님이, 이런 종정 스님이 종정으로 취임하는 해 선문 정도를 직접 집필해서 내놓았다는 것은 대중들의 관심을 끌고도 남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근데 성철 스님의 이 선문 정도는 출간되자마자 보조 스님의 이 학설을 믿는 혹은 보조 스님을 따르는 불교인들에게 강력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선문 정로 하면 돈점 논쟁이 생각날 정도로 선문 정로의 전체 논의가 도노 점수의 논쟁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철 스님의 도노 점수 비판을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성철 스님 자신이야 도노 돈수가 옳고
도노 점수는 틀렸다고 말해야 됩니다. 사실 모든 선사는 나는 옳고 그 밖의 다른 설들은 틀렸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야 대중들을 이끌어서 자신이 체험한 방식의 길을 따라서 힘있게 수행을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성철 스님이 법문을 대하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리다는 얘기는 이미 그 자체가 비불교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의 도노 점수 비판과 도노 돈수 주장은 하나의 노선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성철 스님의 수행과 깨달음의 진실성을 믿는다면 우리는 성철 스님의 노선을 따라서 도노 돈수의 수행을 해나가면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 자리에서 무심을 실천해서 궁극적인 무심에 도달하는 그런 무심 수행으로 점철하는 그런 수행의 길을 걸으면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도노 점수의 주장에 동의를 한다면 열심히 경전을 읽고 눈을 떠서 차츰차츰 그 깨달음을 완성해 나가는 길을 걸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선문정로를 수행의 반려요, 수행의 안내서로 읽어야지 별도의 독립된 저서로 읽어서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으로 선문정로를 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문정로가 출간되고 그 다음에 본지품광이 출간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철 스님의 3대 저작이라고 할 수 있는 백일법문, 선문정로 그리고 본지품광의 출간이 완성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3000배 아비라 기도가 기초가 되고 백일법문이 이해를 돕는 출발점이 되고 선문정로가 수행을 이끄는 안내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지품광은 깨달음을 점검하는 자기 점검용 저서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철선은 믿음의 차원에서 3000배, 이해의 차원에서 백일법문, 그리고 실천의 차원에서 선문정로, 마지막 깨달음의 차원에서 본지품광이 함께 제시되는 그야말로 완성된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